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장기화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각종 생활시설과 영업장이 중단되며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은 더욱더 어려운 현실인데요. 그 목소리를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장애인 단체는 현재 정부는 방역 강화 조치가 더큰 사회 경제적 희생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의 대책 마련은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과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소독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등 불편 사항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보니까 전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누가 올려줄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전혀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걱정 없이 지금 수화 등록도 다 해주고 하니까 수화가 필요하신 분은 수화로 알아듣고 또 지체장애인이라든지 핸디캡이 있는 거를 커버할 수 있는 뭐 드라이브 스루 방법이 있다거나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가면은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검사를 할수 있다거나 이런 방법까지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책도 현실화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장애계 같이 운동을 하고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중에서 하루에 한끼 먹는 분들이 많아요. 복지관에 와서 3,000원, 4,000원 주고 사 먹고 점심을 이만큼씩 먹어요. 아니 조금씩 천천히 나눠 먹지 왜 그리 많이 먹어요? 그러면 누가 주위에서 얘기해요. 저거 한 끼, 하루 종일 한끼 먹는다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굳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무조건 장애를 그 정부 지원금을 준다는 목적 하에 취업이나 이런 걸 못하게 묶지 마시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같이 버는 거는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레일 유통상가 빌딩에 위치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영등포구지회 한경렬 회장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영세 기업들은 운영난이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택의 장기화로 갈 경우에 주거 환경에 굉장히 열악해 돼 있는 게 장애인분입니다. 특히 그로 인해서 거의 사는 곳이 작은 공간 아니면 지하에 많이들 살고 있는데 반지하에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인 폐해나 물질적인 폐해 또 신체적인 폐해 이런 대책이 아주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영등포에는 14,500명의 장애인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제안했던 게 뭐냐면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관리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령입니다. 경기도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하고 있는 복지TV 경기방송 사회공헌팀은 경기 북부 지역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눔은 양주시 청솔 유기농 센터에서 준비해 놓은 농산물을 두 대의 차량으로 나눠 싣고 양주시 옥정동 천년나무 8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곳 관리소장은 경기방송 사회공헌팀에 직접 나눔을 요청하여 이날은 업무 협약과 나눔을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나눔은 의정부시 취약지역 뺏벌 마을입니다. 이곳은 12통, 13통 통장님들의 도움으로 거의 모든 주민들께 나눔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정부 송산권역의 용암마을 13단지와 16단지, 노블랜드 9단지에서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나눔을 마쳤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사회공헌팀은 국제 NGO 천사보금자리 봉사단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있으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금 나눔을 실행하여 힘이 되는 현장이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운선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언택트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우편과 택배 업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에서 이러한 우편 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오비 통신원이 알아봤습니다. 뉴욕시 우편 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가 많은 공공기관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우편 배달이 더 지연되거나 아예 분실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우편물은 물론 크고 작은 소포들도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물건을 찾기 위해 우체국과 주변 UPS를 방문하지만 한 번에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로컬 우체국에서는 우편 배달부나 시에 불만을 접수하라고 우편 배달부는 우체국에 가서 확인하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노동국이나 뉴욕시에서 보내는 주요 우편물을 기다리는 많은 뉴요커들이 사라진 우편물로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상을 천천히 찾아가고 있는 요즘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문제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입니다. WBC 복지TV 뉴욕통신원 이오비입니다. 고양시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세탁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가정 세탁봉사 더 워시데이를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직접 찾아가 이불 수거와 빨래 등을 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서비스 실시 후 대상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기 마련인데요. 특히 첨단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좌가 열렸습니다.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김민재 기자입니다. 아직은 낯설게만 느껴지는 스마트폰이지만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씩 버튼을 눌러봅니다.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충남 공주시 신풍어르신 작은 도서관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 속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좌는 충남 공주시 주관으로 마을 발전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제안에 따라 평생 학습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실시됐습니다. 교육 내용은 메시지 작성, 영상 통화, 카메라 사용 등 간단한 스마트폰 활용법에서부터 유튜브, QR코드 사용법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이제 SNS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고요.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 손주나 손주들의 얼굴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화상 통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 집중적으로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덕분에 강의실을 가득 메울 만큼 참여율이 높고 수강생들 반응 또한 호의적입니다. 참 이게 우리 생활하는 것이 다 요속이 들어있죠. 싹 예, 들어있는데 알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다 아느냐고. 애들은 막 이 두 손으로 싹 막 이해 안 하더만 이건 뭐 나 한 손으로 해도 당체 뭐 어디가 어디 드뭇드뭇 더디고 언제 이게 통과를 되려나 그건 모르지만 그건 못해 우리는. 하여튼 예, 이런 게 있어서 늙은이도 배우기만 하면 좋겠다는 거. 문자 보내는 거 또 카톡 보내는 거를 사실상 안 해봤는데 강사님으로부터 배운 뒤에는 지금은 문자 보내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원체 이제 노령이다 보니까 이게 뭐 한두 달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최소한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교육을 좀 해 주신다면은 막 그 뒤에는 좀 상당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미루어졌던 하반기 교육을 오는 10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세대 및 지역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신한국가정연합회와 복지TV가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제작에 나섭니다. 보도에 서종용 기자입니다. 신한국가정연합회와 복지TV가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공동 제작에 돌입합니다. 주진태 신한국가정연합회 제1지구 지구장과 신인삼 총괄국장, 김신한 천복군교회 교구장, 임영호 목사 등 관계자들은 복지TV 최기혁 회장과 김선우 사장을 만나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소외층들의 현안 해결에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방송 제작 지원을 협의했습니다. 이어 주진태 신한국가정연합회 제1지구장과 최기옥 복지TV 회장은 공개홀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복지TV하고 함께 앞으로 공익 활동에 하게 되면 너무나 영광과 생각하고 저희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함께 꿈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TV의 무한한 발전을 바라면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정하고 우리가 잘 융합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문화를 진짜 잘 보살피고 또 꿈나무가 그거를 가지고 잘 길러가지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TV는 신한국가정연합회와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작과 공익행사 중계 녹화방송, 대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한국가정연합회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공생과 공영, 공의주의 사회를 목표로 세계 평화와 참가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량입니다. 복지TV와 FG아크스가 대한적십자사에 은나노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WBC 복지TV와 FG아크스,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한 은나노 마스크 기부 전달식이 지난달 27일 서울시 영등포에 위치한 복지TV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부된 FG아크스의 은나노 마스크는 2천만 원 상당으로 복지TV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됐습니다. 한편 이날 기부된 은나노 마스크는 3중 필터 구조로 먼지와 바이러스 침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귀가 편안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세탁 시 재사용이 가능해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수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올해 상반기 전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도내에서는 여수시를 포함한 22개 시군에 각종 지체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기술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센터는 올해 상반기 건축허가 148건, 사용승인 56건을 처리해 전남 도내에서 건축 허가 등에 따른 인허가 업무를 가장 많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기술지원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도면이나 재질, 설치 동선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각종 편의시설 관련 건축 도면 검토 및 현장 점검을 한 후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연약한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특히 건축주분들이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여수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의 선도 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관광객들이 증가되는 추세로 사로됩니다. 해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건물에 마련되는 편의시설들이 설치 기준에 부합해 실용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의 섬 장도에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스튜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길이 200m의 다리를 지나 여수의 섬 장도로 들어가면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인 창작 스튜디오가 줄지어 있습니다. 창작 스튜디오는 예술인의 작업 휴게 공간으로 조각동, 회화동, 문예동 등 4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6월 7명의 작가가 선정돼 입주를 하면서 올해 12월까지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주해가지고 6개월 동안에 작업을 한 결과물이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에 아마 발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6개월 동안에 좀 충실하게 작업들을 준비해가지고 좋은 작업을 좀 선보이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 내년엔 지금 6월달에 강주와 또 10월달에 여수에서 두 개의 어떤 개인전을 지금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발표전이 끝난 다음에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10월 중에는 창작 스튜디오를 개방해 입주 작가의 작업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 시와 GS 칼텍스가 만들어 놓은 장도 예술의 섬은 우리 여수가 자랑할 수 있는 문화예술 소통 공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이 장도 예술의 섬이 여수의 문화예술 수준을 올리고 우리 지역 작가들과 다른 지역 작가들의 소통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문화예술 소통광장이 되도록 잘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예울마루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들어서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기대도 큽니다. 작가들의 작품 활동과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이 창작 스튜디오는 지역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의 요람터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수도권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음식점 등은 야간 시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면회도 금지됐는데요. 폭발적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